안녕하세요. 우주를 줄게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장염 걸려가지고 한번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날씨가 어제까지 안 좋다가 오늘 좋네요. 근데 또 구름이 언제 낄지 몰라서 그 전에 하나 조금 편집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죠. 다이소에서 3,000원에 파는데 여기에 이제 핸드폰 꽂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꽂아가지고 뭐 이렇게 쓰는 삼각대인데 얘가 이제 다리가 다 휘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 3,000원을 가지고 우리 별린이 분들을 위한 스타센스 익스플로러 망원경 아시죠? 셀레스트론의 그 스타센스 망원경처럼 써보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망원경에 이렇게 해서 뭐 굽히고 여러분들 큰 망원경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안 쓰셔도 그 위에 이제 피기백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사가 있을 겁니다. 이 나사에다가 이제 보레드를 껴서 얘는 이제 보레드가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보레드가 있죠. 이걸 껴서 그 망원경하고 이제 파인더하고 이제 정렬을 맞춘 뒤에 이제 보는 그 형태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정말 이 핸드폰 앞에 우리 많이 보는 어플 있잖아요. 그 어플 가운데다가 십자선을 그냥 그리면 안 되겠죠. 테이프를 가지고 유리면에 안 붙게 뭐 반대쪽으로 뭘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감싸고 가운데다가 제가 십자선을 살짝 그어서 정말 제대로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할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꽉 조여서 테이프로 감은 뒤에 여기다가 핸드폰을 얹어서 망원경을 위치시키면 여러분들이 별자리를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데 정밀도는 어떻게 되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편에 제가 여기다가 핸드폰을 얹어서 십자선을 만든 뒤에 정말 가까이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는지 정말 쓸만한지는 한번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이제 테이프를 가지고 붙여서 핸드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한번 보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인가 옥상에 올라가서 뭐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다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정밀도인지 한번 제대로 테스트해보고 할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0원으로 스타센스 망원경 만들기. 네, 시작합니다. 자, 만들었습니다. 지금 태양 이렇게 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테이프 큰게 없어가지고 작아가지고 이거 견딜런지 모르겠는데 별일 없겠죠. 자, 이걸로 이제 요게 이제 보레드니까요. 이게 보레드니까 이걸로 해서 이제 요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이걸로 고정시켜서 이제 0점 맞추면 이제 그 망원경하고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오늘 망원경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 아마 길 거예요. 저처럼 짧은 게 아니라 길면은 얘 얹을 때 많을 텐데 망원경이 짧아가지고 붙일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올라가서 오늘은 얘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고요. 마운트는 HQ5에 얹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달로 맞춰 놓고요. 망원경도 지금 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 위에 달에 이렇게 세팅해 가지고 맞추면 이렇게 보기 편하잖아요. 이렇게 보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화면 중앙에 오는 게 이제 여기에 맞는 거다.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한번 지금 오리온 자리가 있긴 한데 지금 달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찍어서 화면을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